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부모님이 계셨던 강원도 원주를 자주 다녔습니다. 늘 톨게이트 비용을 아낄 요량으로 3번, 42번 국도를 늘 애용했습니다. 여주에서 원주의 문막으로 넘어가는 길은 고속도로처럼 잘 뚫린 길입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국도변 너머로 아름다운 은행나무 한 그루를 만납니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로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나무는 많습니다. 1200년이 넘었다는 용문사 은행나무를 비롯해 서원과 절집을 대표하는 성균관 문묘은행나무, 그리고 금산 보석사와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등도 있습니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경작지 중앙에 오롯이 서 있습니다. 그렇게 내노라는 은행나무가 많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라는 칭송이 자자합니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천년이 가까운 수령에도 혈기 왕성한 것처럼 둥그스름하게 완벽한 수령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령을 가지기 위해 땅에서 솟구친 우람한 가지들, 그 가지들을 지탱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줄 수 있도록 땅바닥을 가릴 정도로 뻗어나온 뿌리들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마을에 살던 성주 이 씨의 한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고도 하고, 명망 있는 큰 스님이 이곳을 지나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꽂고 가는데 그 지팡이가 자랐다고도 합니다. 또한 은행나무 안에 흰 뱀이 살고 있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 신성한 나무로 여겼고, 가을에는 단풍이 한꺼번에 들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령스런 기운이 넘치고 넘칩니다. 이맘때쯤이면 전체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여행객들이 찾습니다. 샛노란 은행잎을 주렁주렁 매단 은행나무의 풍경도 아름답지만 한자락 바람이 불 때 눈처럼 흩날리는 풍경, 그리고 은행잎이 노란 카펫을 깔아놓은 듯 노랗게 물들일 때도 인상적입니다. 이번 주 원주 강릉 방면으로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를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